노량동에 공부하러 가는 거 맞지?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니면 뭐하러 거기 가요? 반은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. 그 스터디하면서 남자들 만나고 술집 노래방 많고 음식도 싸다면서. 어머, 스터디하면 남자 만나요? 그걸 몰랐네. 아주 그냥 놀아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구만. 치, 나 같은 아줌마를 누가 거들떠봐요. 강사들 있잖아, 종합학이라며. 뭐야, 내가 딴 남자랑 눈 맞을까봐 불안한 거야? 왜 하필 노량동이야? 그 젊은 애들 득실득실거리는데. 거기 그 탑골공원 근처에도 그 학원 많다고 하던데, 종로에. 아, 귀찮아 죽겠네. 다 늙어서 무슨 농부야. 뼈 삭는다고 해도 그거 포기를 못하고. 아줌마 붙을 때까진 사건 나도 부르지 말아야지. 다들 열심히 하네. 나도 힘내서 파이팅 해야지. 역시 일찍 오길 잘했어. 나 진짜 맨 앞에 앉아서 들어야지. 이거 안 보여요? 어머, 이거 뭐예요? 노트에 번호였으면 그 순서로 들어가는 거예요. 자리 잡으시려면 노트 줄 수 있어요. 이게 다 줄이에요? 어디서 봤더라? 유서록 씨? 여러분, 그 증거 있으면 유죄다. 맞는 말일까요? 틀린 말일까요? 증거 있으면 유죄다. 보통은 증거 있으면 유죄라고 생각하죠. 근데 증거 있어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, 예를 들어서 증인이 한 다섯 명 법정에 나왔어요. 근데 그 증인이 하는 말을 판사가 들어보니까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. 가요. 그럼 판사가 유죄를 때릴까요? 무죄를 때릴까요? 그때 무죄를 때려요. 근데 그 단계를 통과가 돼야 돼요. 그래서 판사를 설득을 해서 검사가 뭐 조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판사가 그 증인을 채택을 해줘요. 그럼 그 증인이 법정에 나와요. 저기요, 안 보여요. 저도 안 보여요. 증거를 판사가 채택을 해줘요. 증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거죠.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를 판사가 아니, 믿어줘야 돼요. 아니, 이럴 거면 인강 뚫는 게 낫지. 비공증 제출한 증거도 있잖아요.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판사가 믿으면